자, 여러분 이제 우리 근대사회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종조의 개혁이 조선 후기에 있었고요. 영종조의 개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고 내용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정조가 사후에 이제 후계의 문제에서 뭔가 확실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이제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즉, 정조 사후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 이 안동 김 씨와 풍양 조 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막 밀어붙여서 했는데, 그런데 개혁의 뒤끝에 이렇게 가장 최악의 정치 시스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은, 이거는 진짜 역사가 가져다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세도 정치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요, 외척 세력이 아예 전권을 휘두르게 된, 경우이죠. 그 전에는 그래도 붕당 정치가 있고, 붕당 정치를 없애기 위한 탕평책을 쓰고, 이런 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한 세력이 완전히 완사이드하게 이 집권을 하고 나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도 정치 시기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한 세력이 완사이드하게 정권을 쭉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이제 그래서 그 암흑과 같은 시기를 우리가 통과를 했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홍경래난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것들을 잘좀 기억해둘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흥선대원군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자기의 10살짜리 아들을, 둘째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데 성공을 했던 인물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세도 정치를 이제 마감하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닌 사람, 이걸 대원군이라고 하는데, 이 대원군 중에 살아 있었던 유일한 사람,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진짜로 이제 조선의 최고 실력자가 되어서 조선의 개혁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명성황후가, 뭐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외척 세력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이 골라서 왕의, 그 자기 아들이죠, 이제 결혼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왕의 부인으로 맞았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명성황후 굉장히 정치적인 그 야욕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종을 사이에다 두고 아버지와 아내가 격돌하는 양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뒤로 이제 물러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모군란 때라든가 뭐 역사적인 사건들 마다마다에 이제 둘이 충돌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흥선대원군이 그 전에 이제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상당 기간 10여 년 동안 이 전권을 거의 휘두르다시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텐데, 그 개혁을 보면은 이제 대내적 개혁 정치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이른바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두 가지 맥락을 비교해 가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적에 먼저 대내적 개혁 정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를 혁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변사는요, 군사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출발을 했지만, 이 양난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임시기구가 사실상의 최고기구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기강,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사실상 좀 깨트려 먹는 측면이 생겨버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의 이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에 바깥에서 사실상 임시기구가 최고의 결정 권한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된게 흥선대원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하고요,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조선 건국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의정부 서사제냐 아니면은 육조 직계제냐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언급을 해봤었는데요, 다시 의정부 기능을 회복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개혁 정치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내세웠던 개혁 정치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이제 왕권의 강화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 포인트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민생안정도 같이 이제 도모했던 거죠. 아니 민생안정과 왕권 강화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부정부패도 일소하고 그 다음에 이 부당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들도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생을 안정시켜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왕권 강화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 목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전회통이라든가 육전조례 등을 편찬해서 법치질서를 정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거 대전회통 특히 요거 보면은 경국대전에서 영조 때 속대전으로 그리고 정조 때 대전통편 그리고 흥선대군 고종 때 다시 대전회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이름의 변화도 좀 알아두시고요. 서원 정비 이거 매우 중요하죠. 47개를 제외한 600여 곳을 철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원 철폐에 또 흥선대원군이 적극 나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양반들의 이 살림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던 그 양반 가문들의 어떤 정치적 근거지가 됐던 데가 자기 지역사회의 서원들이었습니다. 이곳은 선현에 대한 제사도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예, 그렇지만은 교육의 기능도 담당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향반들의 근거지로 또 이게 기능했던 데가 바로 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주세붕이 만든 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는데 이후에 서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화를 좀 이렇게 막는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서원을 정비를 합니다. 서원을 정비하는데 이곳이 선현에 대한 제사도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나름 이제 요때 이제 이 선비들이 이 크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크게 반발합니다. 서원 철폐가 마치 성리학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반발을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이곳이 이제 부패의 온상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참 백성들 힘들게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 나는 공자가 살아오더라도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서원 철폐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47개소를 제외한 600여 곳을 철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요. 경복군을 또 중건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임진왜란 와중에 불탔던 궁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의주로 피난을 간 이 선조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 이제 경복궁이 불타게 되었었는데 자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한다는 겁니다. 이 왕권 강의 상징과 같은 일이죠. 자 경복궁 중건이 있는데요. 이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근데 이게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강제 징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민심 이반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백전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화폐가치를 100배가 되는 화폐가치의 돈을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가 유통되고 있는데 100만원짜리 화폐를 찍어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이렇게 찍어낸 것은 이렇게 찍어내서 경복궁 중건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겠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경할못이에요. 경할못.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화폐양이 늘어나고 화폐양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그때는 물건의 가치와 그 다음에 화폐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어서 교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등가 교환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화폐양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은에 빠졌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에 물건 하나를 살 때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 물건의 가치를 두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화폐를 많이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서 이걸로 이제 교환 거래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준비해서 교환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물가 상승을 말하는 것인데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막 많이 찍어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의 만큼의 화폐가 돌아다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동그라미만 늘었다 뿐이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당백전이 100배 가치다 그랬지만은 10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어치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저 물가만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백성들 사는 데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납전을 강제 징수했으니까 이거 돈 내는 입장에서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묘지임 같은 것도 막 벌목해다가 경복궁 중건에 썼다라고 하니까요, 이 저 선조들에 대한 어떤 재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조선사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양반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대문 안에 들어올 때 그때도 말이에요, 사대문 통과세 같은 것도 걷어가지고 또 보탰다고도 하고, 경복궁을 중건하다가 한 번도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흥선대원의 개혁 조치를 굉장히 찬성하면서 지지를 표명했다가 이 나중에는 이 너무 과도한 이 노동력의 징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불만을 가졌고, 양반들은 서원철폐와 묘지림 벌목 같은 것들로 충격을 굉장히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흥선대원군의 정책 기반이 점점점 좀 무너지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삼정개혁, 왕실의 면세전을 국가에 반납했고요, 양전사업 실시로 은결을 찾아내 정전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 이용할 수 있는 토지도 좀 늘리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땅도 찾아 세금도 걷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조세 제도를 이제 바로 잡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일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동 김씨 풍양조 씨에 의한 외척 세력의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양반들의 불만을 엄청 또 가져오게 되는데, 군역 제도를 개혁해 가지고 평민에게만 징수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요, 양반들이 과거에 보면은 내가 양반이다라고 하는 것에 특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군포를 이제 양반에게도 징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던 거죠.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외국에 보면 귀족들은 그래도 내가 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에 나간다, 내가 군대에 관련돼서 내 의무를 더 확실하게 한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도 군대 면제 받고 그 다음에 군포도 안 내고 이런 것들이 기득권층의 특권으로 자리매김했었으니까 굉장히 아쉽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 흥선대원군은 과감하게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곡제에 대한 폐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곡제를 폐지하고 지역 단위로 사창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요 그 우리 춘대 춘합제도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합니다. 환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춘대 춘합으로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제도로 만들어졌죠. 이게 뿌리를 찾아보면은 쫙이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서의 권위를 받아서 이 진대법을 실시했다라고 했던 그때부터 이 뿌리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환곡이 굉장히 변질돼가지고요, 이를테면은 곡식을 빌려줄 때는 막 이런 겨도 섞고 막 이렇게 빌려주고 고리대화 돼가지고 돈은 이자는 무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받아낼 때는 100% 정확하게 받아내고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이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사창제를 실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딸딸딸 외우지는 않더라도 우리 객관식 문제 푸는 거니까요,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통상수교 거부정책, 대외정책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통상수교 거부정책은요, 이것은 이제 외세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좀 노골적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외세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흥선대원군이 또 잠깐은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뭐 천주교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그렇게 적대시하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이 외세의 접근을 차단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됐고요. 척화비로 상징이 되는 거죠. 예, 길목마다 척화비를 세워서 이 서양
오랑캐하고 손을 잡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적합위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것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단은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이 이제 대동강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노략질을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불태워가지고 강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 실종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신미양요가 발발하게 돼요. 5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신미양요가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이때 상당히 이제 가물게 되면서 강이 이제 수위가 낮아졌고 그 강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사라졌던 제너럴 셔먼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구실로 미국이 나중에는 침략을 하기도 했고요. 자, 병인양요가 있습니다. 이거 시대순으로도 잘 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 병인양요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1866년 프랑스 로즈 제독이 프랑스인 신부 리델과 천주교도를 앞세우고 강화도를 점령하고 통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 시리즈도 쭉 나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가지고 프랑스가 이제 침략 행위를 감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보면은 일단은 땅을 전체 식민 지배하겠다라는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 요구를 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촉합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이 반감을 갖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이것은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을 시도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독일인인데 오페르트가 이제 통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렇게 하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이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고 여기에서 이제 껴묵거리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요. 도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흥정도 하고 이러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오히려 조선사회에 이게 부모의 묘지를 훼손한다는 것, 더군다나 왕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왕의 할아버지의 우선 무덤을 훼손한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이제 범죄가 됩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반감만 굉장히 많이 크게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했다. 자, 흥선대군의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대 역사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때 우리가 이를테면 개화를 하면서 이 나라의 어떤 이 부도 좀 축적하고 하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사실은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지만은 역사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문호를 열었다면 우리가 서양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죠? 서양 세력들이 이미 굉장히 이때는 융성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청나라조차도 뭐 제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문호를 그냥 무턱대고 열었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결론이 났을까. 이것은 이 가정해 보기가 쉽지는 않은 대목이에요. 아쉬움도 남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가정할 수도 없는 이런 정책, 이 바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즈음에는 외세의 어떤 개방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가지고 위정척사 운동이 한켠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즉, 이런 환경 속에서 한쪽에서는 문을 더 세게 걸어 잠궈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이제 개화 정책을 써야 된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은 일단은 뭐 우리 호랑 논쟁에서도 그 연결고리를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호론과 낙론 있을 때 호론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도 설명하고 이렇게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정척사가 주로 이어지고 실학파 있지 않습니까? 실학파. 실학 쪽에서는 아무래도 개화운동 쪽으로 이렇게 좀 다리가 놔지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요. 자, 위정척사 운동을 보면 시기별로 이 위정척사 운동의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제 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1860년대에는 통상 반대 운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6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보면 병인양요다, 이런 것들, 막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때는, 외국에 이제 통상 요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통상 반대 운동의 성격을 크게 가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당시 기정진, 이양로 등은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면서 대원군의 회국 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70년대가 되면 여기서 이제 개항 반대 운동이에요. 통상 반대가 아니라 개항 반대인데 왜 개항 반대냐? 자, 이것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실제 우리가 이제 문호를 열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항 반대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양 일체론이 있습니다. 외와 양, 서양 세력은 한 덩어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양 일체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항에 대한 불가론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양 일체론. 자, 왜? 일본이야. 우리랑 잘 알던 사이이긴 한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미 서양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개항반대운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80년대로 가면 역사적으로 이때는 이제 봐보세요. 70년대로 넘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흥선대원 10여 년 집권하고 명성황후 세력이 밀려났다. 명성황후 세력이 집권하면서 일본이 또 이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강화도 조약 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이 아주 큰 대립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하고의 차별성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개화정책을 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개화정책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존의 왕권이나 이런 걸 위협할 정도의 개화를 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본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찬성하진 않아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온건개화 쪽에 머물러 있고 이 온건개화가 있지만은 또 위정척사가 있잖아요. 위정척사가 있으면서 계속 아니되옵니다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온건개화에 또 불만을 가진 것은 위정척사파뿐만이 아니에요. 위정척사파뿐만 아니라 또 급진개화를 주장하는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외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정치 양상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게 요 개항 반대 운동 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개화 반대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880년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명성황후 세력이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급진적이진 않았지만 그런 추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좀 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이거를 찾아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결코 이것을 좀 이제 다른 데랑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보시고요. 잘 좀 연결 지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손. 그 다음에 홍제학의 많은 척사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만손과 홍제학 같은 인물들인데 특히 이만손 위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90년대로 가면 이제 일본의 침략 행위가 더욱 노골화가 되면서 의병 활동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을미사변, 을미의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1900년대로 넘어와서도 을사의병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미의병이라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그 속에서 90년대가 이제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항일의병운동을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과정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맞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 운동도 보셔야 되는데 그건 좀 뒤로 미뤄뒀다가 그때 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하고 체결하게 됐던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은 상당히 이제 부당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당성을요 몇 가지를 좀 추려서 한번 좀 볼까요? 일본이 이제 운용 사건을 일으키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배를 공격했다는 구실로 일본 자기네들이 보낸 배를 공격받았다 이런 구실을 삼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 강화도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됐던 거죠. 강요하게 됐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에서도 불평등이 좀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했대요. 일관에서 그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주국으로 규정했다는데 이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기존에는 청이 조선의 종주권이 좀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청의 종주권을 떼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의 자주성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해서 청의 종주권을 부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관을 보면 세계항구를 개항시킴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침략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계항구가 각각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랑 교류하기가 가장 원만한 곳이잖아요. 가장 쉬운 손쉬운 곳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부산항을 개항토록 했고 정치적 차원으로는 서울하고 가까운 한성하고 가까운 이 인천을 개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서울의 외항이 바로 인천이거든요. 서울 바깥쪽에 있는 외항 여기가 인천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개항을 시켰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원산항입니다. 원산항. 원산항은요. 대륙으로 뻗어나갈 때 직통으로 원산을 통해서 넘어가는 게 가장 빠른 루트거든요. 그래서 원산항을 개항토록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 야욕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해안 측량권을 가졌다는 것도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국가인데 우리에게 우리의 해안 측량을 일본이 와서 한다는 것, 그죠? 이거를 우리에게 강요했다는 점은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저게 왜 사인을 해주는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의 이제 해안선이나 이런 것들을 측량할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요즘에야 인공위성도 발달하고 각가지 이제 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이 많지만 이때는 그렇지 못하니까 직접 와서 해안 측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조약을 도대체 왜 맺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이제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화도 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죠, 원래. 그죠? 이 내용을 알기 어려워요. 요즘에도 뭐 맺어지는 조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경을 크게 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체 아웃라인이나 보지 세부적인 그 내용에서 뭐를 합의해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갔을 때 우리나라 국익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이때도 해안 측량권 같은 거 이런 깨알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 누가 관심을 기울였겠냐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치외법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땅 안에서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거꾸로 중국에 가서 마약 건드리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집행당한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나가서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외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속지주의. 그 행위를 한 땅을 기준으로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법의 원칙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데 자 치외법권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치외법권은 그 예외를 주는 겁니다. 개항장 같은 데서 일본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처벌을 조선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치외법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속지주의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일본에게 다 지금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혜택들을 일본에게 줬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이것이 준용이 좀 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서양 세력하고도 우리가 조약을 맺어요. 이제 1882년도에 가면은 미국하고 최초로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서양 세력하고도 이제 관계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도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맺어 나가게 될 때 그때 보면은 항상 이제 따라붙는 것이 최혜곡 대우라는 것도 이제 붙게 되고요. 그 최혜곡 대우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그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최혜곡 대우가 어떤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어떤 특혜를 주잖아요. 그럼 그 특혜와 관련된 조항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은 이미 조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 저 이후에 맺는 조약들 좋은 게 있으면은 이거 해줘라고 또 요구하기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최혜곡 대우 규정을 넣어가지고 자동방으로 그런 이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치들이 자동방으로 이미 맺은 조약에선 내용이 없었더라도 요거까지도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막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불평등 조약의 성격이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출발이 돼서 일본에게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어줬고 그 이후에 서양 세력들에게도 이것이 고스란히 다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내용들의 불평등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하고 최초로 이제 근대적 조약, 서양 세력 중에서는 미국하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었다 했는데 이것은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면서 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황춘센이라는 인물이 일본에서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을 주장을 했던 것인데 조선이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하여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산업을 일으켜야 하며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할 것을 권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 일본 연미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일본과 이제 관계를 맺고 연미국,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조선에 이제 이것이 논쟁이 벌어지면서요. 미국하고의 연대, 즉 미국하고의 조약 체결을 해내는 데에 큰 이제 기여를 하게 됐던 게 바로 이제 조선 책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조선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그 외국하고 서양 세력하고도 조약을 맺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위정촉사 운동도 같이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제 임오군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위정촉사 운동과 위정촉사의 사상적 흐름과 개화 사상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